2021년도 하반기 양띠분 누르세를 볼 거예요. 31살부터 봐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. 자, 양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을 좋아해요.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. 네. 어? 자, 31살 신민생 같은 분들은 장괴가 많아서 어?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막 이렇게 있잖아. 어? 잘 끌고 가. 아, 근데 더 심지어 꽤가 많은데 잘 끌고 가요.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고.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야. 이 사람들은. 운세가 좋은 거네요, 그럼? 응? 좋다면 좋은 거죠. 응. 좋다면 좋은 거지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기가 자기 꽤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. 응. 오케이, 오케이. 그다음. 응. 자, 43살 김희생. 이분들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화가 많아, 화병이 많아. 자,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, 이분들은. 스트레스가 많고, 또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막 우라가 많아. 이 가슴 속에 막 한이 많고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털어내야 돼.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한테 안 좋겠지. 그렇게 좀 털어내고 살아야 되는데, 원래 신축년에 스트레스 받을 일 많거든요, 이분들. 괜히 시비 터는 인간들이 많을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개무시하세요, 그냥. 그리고 55 정미생 분들. 네. 이분들은 먹고 놀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. 한량이 많단 말이에요. 네. 이분들은 자기가 앞에 나서는 걸 너무 좋아해. 그래서 나서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있잖아, 돈 다 쓰는 거 좋아해.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돈이 없어, 인생에. 그러니까 원래 신축년에는 이분들은 좀 인간들을 조금 봐가면서 사겨. 봐가면서. 그러니까 그거를 사주는 성격은 좋은데 그거를 이용.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한테는 사줘도 상관이 없지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이용한다. 라고 말씀. 그렇지.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인덕이 조금 없지. 없지 않나. 네. 근데 선생님 보셨을 때 양띠분들이 하반기에 별로 좋지,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죠? 근데 뭐 지금 뭐 대체적으로는 기억나요, 지금은. 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양띠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이런 점집을 통해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가요? 진짜 솔직하게 나쁜 방법인가요? 알아서 하세요. 저는 오라소리 안 해요. 안 와도 먹고 살아요. 그걸 왜 찍으세요? 그걸 왜 찍으시는 거예요?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데서 얘기했을 거야. 아니, 유튜브 찍고 있는 지금 요즘에 유튜브 찍는 무당들이 먹 같은 무당들이 많아요. 그 무당들 꼴 보기 싫어하고 찍는 거야. 그렇죠. 그리고 하나 또 선생님 전에도 띄운새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뭐 지금 양띠 분들에 대해서 찍고 있잖아요. 나는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. 양띠나 다른 띠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도 내가 종국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큰 틀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. 네. 이게 각각 개인별로 다 맞지가 않아요. 예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 갖고 왜 틀려요 이러고 댓글 달지 마세요. 왜 달라요? 이거 선생님 말씀하신 거 한 개도 안 맞는데요. 이러고 달지 말라고. 돈 주고 나한테 전 본 거 아니잖아. 돈 주고 전 봤는데 틀리면은 내가 욕 먹을게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